여러분들 할수 있는 만큼 해갖고 제출하도록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쌤, 알겠습니다. 부장의 형식 2학년 때 배웠어요. 네, 2학년 때도 배웠잖아요.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배우고 배웠습니다. 형식. 뭐 조동사 1학년 때 배웠던 거 아닌가요? 접속사 1학년 때 배웠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케이, 접속사 파트. 되게 버벅거리네. 자, 숙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갈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my father takes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네요. 그럼 it is coffee 어디에? 그렇죠. 아버지께서 takes 하신다 이 말이네요. takes 하신다. 그의 커피에. 그러면 뭐 milk and sugar일까요? 그렇죠. both milk and sugar겠죠. 왜 both죠? 그렇죠. and 때문이죠. 그럼 이 문장의 뜻은 뭐가 된다? 아버지께서는 커피에 그렇죠. 둘다 넣어서 드신다 이 말이죠. 우유와 설탕 두 가지를 모두 넣어서 드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완성된 구조가 both A and B죠. both A and B. A와 B 둘 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라 not only apologized, but sent me a card. 오케이, 일단 답은 but이죠. 생략된 말이 있죠. 그렇죠? 뭐가 생략됐나요? 어디에? but 뒤에 also를 쓸 수가 있죠. 이런 내용들 필기해두면 좋겠죠. 세라 not only apologized, but also sent me a card.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not only A, but also B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더라? 자,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not only A, but also B라고 읽으라 했습니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 좀 이따가 뭐로 바꿔서 똑같은 표현을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럼 완성된 의미는 세라는 그렇죠. 사과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카드까지 보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세라가 apologized 했다는 내용을 강조합니까? sent me a card 했다는 내용을 강조합니까? sent me a card 했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라는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카드까지 보냈어. 오케이,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니까? 왜 없습니까? 어?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닙니까? 네? 네. 벌써 대시에 또한 역시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I want more the shirt or the pants. 그러니까 neither예요, either예요. 그렇죠, either죠. 왜? nor 그렇죠, or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I want either the shirt or the pants. 그거 무슨 뜻이에요? 바지나 셔츠 그렇죠, 나는 셔츠 또는 바지 중에 둘중 어느 것이든 상관없고 뭐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둘중한 가지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옷 사러 간것 같아. 옷 사러 와갖고 쭉 봤는데 셔츠도 마음에 들고 바지도 마음에 드는데 뭐 엄마가 어느 거 사줄까? 셔츠 사줄까? 바지 사줄까? 그랬더니 뭐 셔츠 사주셔도 되고요. 바지 사줘도 괜찮아요. 둘중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라는 either A or B의 구조죠. 둘중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원한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Matt is intelligent 뭐 어쩌고저쩌고 라고 얘기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답은 as well as funny 겠죠. Matt is intelligent as well as funny 인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에 구조는 이거를 어떻게 읽으라고 했었던 구조입니까? B as well as A죠, 이거. 그렇죠? B as well as A. 그러면 이 문장의 뜻, math is intelligent as well as funny. 뭔 뜻이에요? 매트는, 그렇죠. 웃길 뿐만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하다라는 문장이죠. 매트는 funny 할 뿐만 아니라 intelligent 하기까지 하다. 그럼 매트의 성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 매트는 어떻고 어떤 사람이다? 저 똑똑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죠. 근데 문장의 내용은 어느 걸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Funny를 강조합니까? Intelligent, 그렇죠. Intelligent를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매트는 웃길 뿐만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해. 이건 좀 이따가 같은 의미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던이 나왔으니까 뭐 답은 좀 뻔합니다. 그래서 나던 가볼까요? 읽어볼까요? 나던이 red, but also green, looks good on you. 그렇죠? 나던이 red, but also green, looks good on you. 자, 이건 not only A, but also B인데, not only A, but also B인데, not only A, but also B는 어떻게 읽으라 했더라? Not only A, but also B! 라는 뜻이죠. 그러면, red를 강조하는 거야? green을 강조하는 거야? 그렇죠. green을 강조하는 거고. 그러면, 문장의 해석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red뿐만 아니라, Green까지도 너에게 잘 어울린다라는 뜻이죠. 빨간색도 잘 어울리는데 초록색까지도 너에게 잘 어울리는구나. Not only red but also green looks good on you. 그러니까 너 빨간색이 너한테 잘 어울리는 건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초록색까지도 잘 어울리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마찬가지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이런 것들. 그래서 2번과 4번과 5번을 한번더 다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돌아가서 Sarah not only apologized but also sent me a card. 같은 표현. Send 그렇죠. Sarah sent me a card. As well as apologized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Sarah sent me a card. Sarah는 나한테 카드를 보냈어. As well as apologized.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바꿔 쓰는 거. 그 다음에 4번. Math is intelligent as well as funny. 같은 표현. math is, 그렇죠. Not only funny, 그렇죠. But also intellige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lso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Math is not only funny, but also intelligent. 웃길 뿐만 아니라, but also intelligent까지 하기도 해. Math is not only funny, but also intelligent. 세라 sent me a card as well as apologized. 5번도 그럼 같은 표현 준비되었네요. Not only red but also green looks good on you. 왜 같은 표현은 뭐다? 그쵸. Green as well as red looks good on you. 됐습니까? 초록색 잘 어울리네. As well as red뿐만 아니라 빨간색뿐만 아니라 됐습니까? Green as well as red looks good on you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 2, 3, 4, 5에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1, 2, 3, 4, 5를 모두 공통적으로 좀더 살펴보면 여기에 both milk and sugar에서 이렇게 되죠? 첫 문장은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문장에서는 Sarah not only apologized but also sent me a card. 이렇게 되죠? 그쵸?
얘는 밀크 앤 슈가고요. 얘는 apologized but also sent me a card 이렇게 되고요. 3번 가보면 2번 어떻게 됩니까? Either the shirt or the pant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att is intelligent as well as funny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Not only red but also green looks good on you 이렇게 되죠. 그쵸? 자, 1번 밀크, 슈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명사. 그렇죠. 밀크와 슈가 둘 다 뭐다? 명사다.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고 이렇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이번엔 apologize sent me a card 공통점은? 동사다. 그렇죠? shirt, pants 둘 다 명사다. intelligent, funny 둘 다 형용사다. red, green 둘 다 여기서는 물론 형용사도 되지만 여기서는 뭐로 쓰였습니까? 명사죠. 그래서 얘를 보고 그래서 얘들을 보고 무슨 구조라고 한다? 무슨 구조?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병렬 구조라고 한다. 동사 and 형용사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명사니까 그 다음 연결되는 것도 명사, 형용사니까 그 다음 오는 것도 형용사, 동사 왔으니까 그 다음 오는 것도 동사 이런 식으로 오는 구조를 보고 병렬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포기해서 골라 상관 접속사를 이용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Cheap, money, the single race, dance perfectly 이런 게 보이네요. 오케이. 1번 Alex not only sings well but dances perfectly 일 것 같다. Alex not only sings well, but dances perfectly. But만 하기보다는 but also 하는 게 낫겠죠. Alex not only sings well, but also dances perfectly. 오케이, 2번 This is네요. 그렇죠? 가볼까요? This is both good tasting and cheap. 오케이, 그래서 good tasting이 좀 이따가 뭔 뜻이며 무슨 씬지 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This is both good tasting and cheap. 그럼 계속해서 미나 가보겠습니다. 시작. 미나 won medals from the group race as well as the single race. 그렇죠? As well as the single race. 미나 won medals from the group race as well as the single race. 미나 won medals from the group race as well as the single race.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I don't have either time or money.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의미로 보겠습니다. 의미 이제 해석해보기. Alex not only sings well but also dances perfectly 는 not only A but also B 야 not only A but also B 야 but also B. 그러면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dances perfectly. 그래서 우리말 뜻은 Alex는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한다? 완벽하게 춤을 추기도 한다. 알렉스라는 사람이 너 노래 잘하는 거 알지? 근데 춤까지도 완벽하게 춰 라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좀 이따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 또 우리 생각해보면 되겠죠.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 This is both good tasting and cheap. 그래서 뜻은 both A and B니까 뭐 둘 다 해당입니까? 둘 중 하나만 해당입니까? 둘 다 해당 안 되는 겁니까? 둘 다죠. 그러면 이 스프는 어떨 뿐만 아니라 어떻고 어떻다? 맛도 좋고 그렇죠. 값도 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스프는 맛도 좋고 값도 싸다. 그러니까 둘 다 해당된다. 둘 다 똑같은 나눈 A, 벌어서 B는 어느 하나에 더 중점을 주는 거죠. 하지만 both A and B는 둘 다 똑같이 둘 다 어떻습니다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good tasting은 무슨 시겠어?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인 거죠. 그렇죠? 취, 뭐예요? 그렇죠. 형용사니까 good tasting 맛이 좋은 D
delicious의 의미죠. This is both delicious and cheap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이번에는 as well as입니다. As well as. As well as는 A as well as B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From the group race 얘를 강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 미나는 어디에서 당연히 메달 땄고 싱글 레이스 그렇죠. 단독 뭐 단독으로 하는 거겠죠. 혼자 하는 시합에서도 뭘 땄지만 메달을 땄지만 어디서까지도 땄다? 그룹 레이스 단체전이겠죠. 단체전에서까지도 뭘 땄다? 메달을 땄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는 거에서 땄는 거 너도 알지. 근데 단체전에서까지 땄어라고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 바꿔 쓸 수 있는 거 좀 이따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I don't have either time or money 하고 있네요. 자, 그럼 either A or B는 둘 다 동그라미야? 둘 중 하나만 동그라미야? 둘 중 하나만 동그라미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 나는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난 안 갖고 있는데 뭐가 없단 얘기야? 뭐가 없거나 또는 뭐가 없다?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뭐가 없다? 돈이 없다.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 돈 있으면 시간 없고 시간 없으면 돈인데 그러니까 뭐 여행 가려고 해 그쵸? 뭐 연말에 그쵸? 여행 가려고 했는데 그쵸? 여행 가려고 딱 시간을 다 막 스케줄 잡아놨어 그쵸? 스케줄 다 잡아놨더니 뭐가 없어? 돈이 없어서 못 가거나 아니면 돈은 있어 어?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서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게 1번하고 3번이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표현 I like not only sings well but also dances perfectly 는 같은 표현이 뭐다? Alex 그렇죠 dances perfectly as well as sings well 그렇죠 Alex dances perfectly as well as sings well 됐습니까? 이번 3번 똑같은 표현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Mina won medals from not only the single race but also the group rac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from을 놔두고 그러니까 from을 놔두고 먼길로 왔자 26 둘의 위치를 바꾸고 나도니 보건소를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Mina won medals from not only the single race but also the group r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로 넘어갑니다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발음이 고치라는 문제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either you or Anne were late for class 이러고 있네요 either you or Anne were late for class 오케이 okay, 그러면 뭔 얘기하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봅시다 okay, Either you or Anne were late for class 뜻은 뭐예요? Either A or B니까 둘 중 하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너 아니면 Anne 둘 중 한 명이 뭐 했다? 수업에 늦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틀린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Were가 틀렸습니까? 네. 어, were 어떻게 고쳐야 돼요? Was죠 됐습니까? 좀 설명해주세요. 좀 이따가 왜 was로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리고 were를 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됐습니까? were를 난 쓰고 싶어. 난 was는 꼴도 보기 싫고 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were를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주시고 방법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문장 Both math and science is good for your future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이번에는 both A and B입니다. Both A and B 됐습니까? 그럼 both A and B는 둘 다 동그라미죠? 네. 그러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학과 과학 둘 다 어떻다? 그래서 너를 위해, 너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다? 좋다 라고 하는 거죠 be good for 너를 위해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수학과 과학 둘 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틀렸습니까? is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is를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are 고쳐야 됩니까? 오케이. 자, 이 문장은 좀 이따 어떻게 고쳐볼 거냐. 과학을 좀 더 강조. 과학이 중요하다는 애가 맨날 과학 공부는 안 하고 수학 공부만 막 하는 어떤 학생이 있어. 수학이 중요하지. 수학만 믿나요? 과학은 안 해. 그럼 걔한테는 내가 뭐라 그럴까?
둘 다 중요해 이런 말 말고 걔 맨날 수학만 공부하고 과학 공부 안 하니까 내가 걔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뭐뿐만 아니라 수학뿐만 아니라 뭐도 과학도 너의 미래를 위해 좋다 이런 얘기로 바꾸고 있겠습니까?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도 너의 미래를 위해 좋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speaks French naturally as well as fluent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fluent 뭔지 다 찾아왔죠? 이 문제 풀면서 그렇죠 미리 했으니까 그래서 naturally 뭔 뜻인지 다 찾아왔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naturally 뜻이 뭐예요? 자연스럽게죠? 그럼 fluent 분명한 뭐라고? 원어민 또 네이티브? 네이티브 fluent 네이티브와 같은 말이다 또 아무도 모르고 있죠. 이러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죠. 유창한 유창한 유황 유창한 3번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이제 naturally를 강조하는 as well as가 있으니까 일단 그거 살펴보면 내용을 as well as가 있으니까 naturally as well as fluent야 naturally as well as fluent야 두 번째다 그렇죠? A as well as B 였죠? 그렇습니까? 뭐다? naturally as well as flue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는 프랑스어를 구사하는데 구사하는데 어떨 뿐만 아니라 유창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기까지 하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데 유창한 건 당연하고 자연스럽기까지 해 마치 프랑스인처럼 사용을 해. 그렇습니까? 발음이 프랑스인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표현 자체가 어색하지 않고 진짜 프랑스인들이 실제로 쓰는 것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을 쓴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습니까?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Fluently로 해야 된다? 왜? 뜻을 다 가르쳐 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Fluent가 아니고 당연히 뭐라 그랬다? Fluently라고 해야 돼. Fluently.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무슨 구조라면서 내가 제목을 고치라 했죠? 그렇죠. 병렬 구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naturally가 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natural은 형용사고 naturally는 부사죠. naturally가 하는 건 뭡니까? speaks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fluent도 당연히 speaks를 꾸며줘야 되면 무슨 시가 아니라 어떤 시가 아니고 그렇죠? fluently의 뜻은 그럼 뭐겠어요? 유창하게 그렇죠. 유창하게라는 부사 형태가 와야 되겠죠. 병렬 구조에서 부사 왔다가 형용사 왔다가 하니까 틀리죠. 됐습니까? naturally 할 뿐만 아니라 fluently 하기까지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좀 이따가 위치를 바꿔주는 표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나는 워를 꼭 써야 되겠어. 죽었다 깨라. 똑같은 의미를 전하는 워를 꼭 써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바꾸면 되겠죠. Either an or you were late for class. 그래서 either A or B가 주어로 사용되면 누구한테 맞추면 된다? B한테 맞춰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얘한테 맞춰주면 돼. 가까이. 왜? 둘 다 상관없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놈한테 맞춰준다 했어. Both, either A or B는 B에게 주어를 맞춰주, 아니, 뭐야, 동사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여기 were 쓰고 싶으면 either an or you were late for class 하면 돼요. 됐습니까? Both A and B는 어떻게 한다 했죠? Both A and B. 그렇죠. Both A and B는 무조건 복수 쓴다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both you and an. 어, an이니까 were. was 보면 되겠네. 이거 아니란 말이죠. were가 와야 된단 말이죠. We were로 바꿔준단 말이죠. We, you were 바꿔준단 말이죠. Either both you and an were late for class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도 누구한테 맞춰준다? neither 같은 경우에 둘 다 X죠. 그쵸? neither A nor B도 누구한테 맞춰준다? B에게 맞춰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as well as B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A. A에게 맞춰준다 했죠. She as well as you is
doctor.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다. 그녀는 의사야, 너뿐만 아니라. 됐습니다. A as well as B는 A한테 맞춰줍니다. 주어로 사용됐을 때. Not only A but also B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B한테 맞춰준다 했어요. Not only A but also B는 B에게 맞춰준다 했고, 동사로요. 하지만 얘를 위치를 바꾼 B as well as A는 B의 저 앞에 있는 놈한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틀린다 했습니다. 주어로 사용됐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이렇게 바꾸기로 했죠. 수학 공부를 하고 과학 공부를 안 하는 놈한테. 그렇죠? 그러면 사이언스를 먼저 쓸까? 사이언스를 뒤에 쓸까? 사이언스 뒤에 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과학 공부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수학만 하는 애한테. 근데 사이언스를 뒤에 쓰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Not only math, but also science is good for your future. 사이언스 먼저 쓰고 싶으면 science as well as math is good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뭐 얘는 이제 위치 바꾸기로 했죠. 그래서 위치를 바꾸면 he speaks French. Naturally. 어? Naturally 그대로 쓴다고? 아, 이거 그대로 다시 읽다고요? 그렇죠. 위치를 바꾸기로 한다고요. He speaks French. Not only fluently, but also naturally 라고요. 응? 아니, 잘 모르겠어? A as well as B는 not only B, but also A라고. 그래서 얘 as well as 사용해서 not only A, but also B는 어떻게 된다고? He speaks French not only fluently, but also naturally. 됐습니까? 뭐라고? 그 다음 메리는 음악과 춤 둘 다 좋아한다 이런 게 있네요. 뭐 어느 거 하나를 뭐 둘 다 좋아하는데 어느 거 하나를 더 비중 있게 표현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비중으로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같은 비중으로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쓰는 병렬 구조는 뭐예요? 그렇죠. Both A and B죠. Both A and B.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제가 현재죠. 그렇죠. 그럼 메리는 좋아합니다. Very likes 둘 다 both music and dance music and dancing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music도 명사, dancing도 동명사. Very likes like라고 썼네. Very likes both music and dancing. 다 명사의 형태로 써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캔디는 정직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 오케이. 캔디. 그러니까 지금 캔디의 성격을 얘기하면서 정직하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다고 했죠. 그럼 같은 비중으로 표현한 겁니까? 어느 걸 좀 더 강조한 겁니까? 어느 걸 더 강조했죠. 그렇죠. 정직한 건 너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까지 하다? 친절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kind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kind를 먼저 쓸래? 나중에 쓸래요? 나중에 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Candy is not only honest 그렇죠? but also kind 그렇죠? also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늘 명심하시고요. but also kind. Candy is not only honest but also kind. 그래서 honest도 형용사, kind도 형용사, 형용구조로 표현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kind를 먼저 쓰고 싶으면 candy is kind as well as hones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저는 지난번 수업보다 훨씬 더 애가 상태는 좀 좋아졌네요. 머리가 괜찮아졌습니까? 아, 머리가 안 괜찮습니까?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either A or B죠. 그래서 공부하기 싫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프거나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접속사 파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1번, 2번, 3번, 그다음에 4번, 5번 이런 식으로 쭉 가죠. 6번까지. 그래서 제일 먼저 손가락질하는 대시 있다 이런 게 있죠. 뭐 저란 뜻에. 그다음에 저것 이런 또 1번, 2번 지시사였죠. 그다음에 세 번째 배운 대시 이 대시죠. 뭐 만드는 데 완벽한 문장이었죠. 완벽한 문장을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이거를 누가 뭐뭐 한다였는데 누가 뭐뭐 한다라 는 것. 그래서 겉 만드는 대시다 그렇게 배웠던 그 녀석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웠냐면 그 순서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수 순서대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 배웠냐면 so 대수를 배우죠. 그쵸? It was so cold. 매우 추웠습니다. That 그래서 we couldn't swim. 우리는 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배우면서 이제 너무 추워요. 충분히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렇죠. 그러면 it was too cold. 뭐 하기에는 to swim. 뭐 이런 거 쭉 연결하면서 봤었죠. 그 다음 순서로 배웠던 대수는 뭐였습니까? 관계대명사. 그렇죠. 관계대명사 대시였죠. 지금부터. 그래서 뭐 a girl that can 뭐 that can speak English very well. 그렇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의 대시였죠. 얘하고 얘, 3번하고 5번에 대해서 뭔가 좀 비슷하기도 하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과 5번 뭔가 좀 비슷하기도 하고 차이점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대신 완벽하다는 거죠. 대팁 부분이. 그렇죠? 근데 이 대신 뭔가 하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걔가 있으면 걔를 보고 좀비라고 했던 거죠. 그 차이점이 있죠. 뭐 주어나 동사 같은 게 들어있는 건 뭔가 좀 비슷해 보입니다만 얘는 완벽하고 얘는 뭔가가 없죠. 걔가 있으면 좀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데는 뭐가 있느냐. 뭐 접속사 대시 이거잖아요. 겉 만드는 데는 뭐 접속사 대시잖아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은, 아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거 이제. 안 배운 거 뭐가 남았냐면 it, that 강조 부분이라는 거 남았고요. it, that 강조 부분. 그 다음에 동격의 that 뭐 이런 것들이 남았네요. 오케이,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대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와 B가 대화를 하는데 Will it snow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까? 이랬죠. 그랬더니 Yes! 그래 내릴 것 같아. I think that it will snow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것이라 는 것을 말이죠. 뭐한다? 생각한다. That 뒤에 뭐가 왔는데 That 뒤에 한번 읽어보고 That 뒷부분 읽어볼까요? Tomorrow 어떻다? 애가 어떻다? 완벽한 문장이죠. 자기 혼자 있어도 되죠. 됐습니까? 그게 이 대세 차이 네, 특징입니다.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라 는 것을 생각한다죠. 자, 그럼 이번에 대화는 뭐냐? Does David want to go home? 그렇죠. Was Mingyu want to go home? 이라는 거죠. 그렇죠? 민규는 집에 가는 걸 원할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제 얘기하죠. Yes. I believe that he wants to go home. 이죠. I believe that David 대신에 he 쓰면 되겠죠. He wants to go home. 나는 믿는다 이 말이네요. 무엇을 믿는다? 그가 집에 가는 것을 원한다라 는 것을 그럴 거라고 짐작이 돼.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Did you turn up the light? 하고 있냐? Did you turn up the light? 과거 시제 의문이죠. 너는 불 껐냐? 불 껐었냐? 이러죠. 그럼 그래 Yes 난 기억한다. I remember 내가 뭐 했던 것을 내가 불 껐던 것을 이런 말이 오면 되겠죠? 그럼 I remember that I turned up the light 하면 되겠죠. 자, 얘는 그냥 안 지나가겠죠?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됐습니까? I remember that I turned up the light를 that I turned up the light를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적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접속사 되시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답은 이거겠죠.
웨시 duel on the test? duel on the test가 뭐예요? duel on the test. 시험 잘 치는 거죠. 시험 잘 치다. duel on 뭐뭐 하면 뭐뭐를 잘하다라는 뜻입니다. Will she do well on the test? 그녀가 시험을 잘 칠까? 이랬죠. 그래서 yes, I think. I think that she will do it on the test. 안 되겠죠? Will do well the test. Yes, I think that she will do well on the test. 그리고 여기에 있는 that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that은 전부 다 그렇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주어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It is important that you study hard. 가주어 진주어 이럴 때 그렇죠. 그때는 주어로 사용됐죠. 그때 대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It is important that you 뭐 you eat this. 네가 이거 먹는 거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목적어 이때 생략 가능하다. 자 그럼 2번 돌아가서 I remember that I turned up the light는 같은 표현이 뭐더라? I remember I remember that I turned up the light. 이 부분은 어떻게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해 줘. I remember remember 뭐 생각나지 않나요? 생각나는 거 I remember to turn off the light. 하고 같지 않죠, 그쵸? I remember turning off the light 하고 같죠. 그 얘기 할 건데 내가 뭔 얘기 할 것 같아? 알고 있어. 뭐, 뭔 얘기 하는데? 그 remember to 하면 약간 forget. remember to do, forget to do는 언제 일을 remember하고 언제 일을 remember하는 거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remember doing하고 forget doing은 과거의 일을 remember하고 forget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뭐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응? 과거에 불을 껐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니까. 여기에 turning off the light, I remember turning off the light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 빠졌잖아. 지금 방금 한 거의 제목이 뭐야?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둘 다 와도 되는데 like하고 다르죠. like는 뜻이 안 달라지는데 뜻이 달라지는데 하나 남았네. 뭐가 있죠? help다? try. 그래서 try죠, try. 그래서 얘들이 한 통, 하나의 통 속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like하고 같은 통에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like는 뜻의 변화가 없죠. I like to swim이나 I like swimming이나 같은 의미죠. 그쵸? 하지만 I remember swimming하고 I remember to swim은 다른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두 문장을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을 써라. We know, 우린 알고 있어. The earth is round, 지구는 둥그러. 둘 다 뭐 만세? 독립 만세죠. 우린 알고 있다. We know, 뭘 알고 있는데? That the earth is round.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이 대신 생략할 수 있습니다. 걸로 해도 되겠죠. We know that the earth is round. What do you know about the earth? 라고 물었겠죠. What do you know about the earth? 너희들은 지구에 대해서 무슨 뭐 알고 있는 거 얘기해봐. Well, we know that the earth is round. 그러니까 the store is closed. It's true. 오케이, 가게가 문 닫았죠. 그것은 뭐다? 사실이다. 그러면 뭐? 그 가게가 문을 닫았더라. 는 것은 뭐다? 사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 That the store is closed is true. 해도 되는데 그렇게 잘 안 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쓰는 표현은 It's true that the store is closed. 그래서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가주어라 그러죠. That the store is closed를 보고 진주어라 그러죠. That the store is close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그래서 what is true? 뭐가 진실이냐? That the store is closed라. 이거. 그래서 이 대사 생략할 수 없죠. 가주어 진주어니까.
목적어로서 know나 believe나 think나 이런 동사의 목적어를 끌고 다니는 데서 생략할 수 있지만 과주어 진주어 부분에서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it이 가리키는 것을 찾았어라. It is certain that he didn't come to the party 하고 있죠. It is certain that he didn't come to the party. 그래서 여기 certain의 뜻이 뭐예요? 확실한. 그렇죠, 확실하니죠, 확실한. 그럼 이 문장의 뜻은 어떻다? 확실하다. 그가 파티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파티에 오지 않았던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it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렇죠, that he didn't come to the party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러고? 과주어, that he didn't come to the party를 보고 과주어, 진주어 부분이죠. 2번, it is important that we listen to all the teachers in the class. 그래서 어떻다? 중요하다. 무엇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모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래서 이시 가르치는 건 that we listen to all the teachers in the class. 자, 그래서 또 가주어, 진주어. 3번 문제는 전부 가주어, 진주어들 대시 명사절을 이끌고 있고, 이 명사절은 이시하는 역할 세 가지가 있죠. 이시하는 역할 세 가지, 뭐 그 네 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시하는 첫 번째 문장의 무슨 어? 주어. 두 번째 문장의 무슨 어? 목적어. 세 번째 문장의 무슨 어? 뭐어.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뭐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여기서 3번 문제에서는 지금 이 주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주어였고요. 여기에 여기는 전부 다 뭐로 사용되는 거였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었어. 오케이, 보고로 사용되는 게 아직도 안 나왔네요. 오케이,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The fact is that he has lied to us. 뭔 뜻이에요? 사실은 그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것이다죠. 그쵸? 그래서 무슨 어로 사용됐습니까? 드디어 보어로 사용됐죠. 그쵸? 것이 뭐 되고 있으니까 예나가면서 것이다 됐으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보어로 사용된 명사절이라고 하죠. 보어로 사용된 명사절. 사실은 그가 우리들에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것이다. 뭐 이것을 it으로 시작하면 it is true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It is true that he has lied to us 에도 똑같은 의미죠. 그쵸? 이 문장과 똑같은 뜻은 it's true that he has lied to us. 근데 that의 역할은 좀 달라집니다. 그쵸? 의미는 똑같지만 이번에는 보어가 아니고 뭐로 사용됐다? 주어로 사용되는 거죠. 됐습니까? I didn't know that Amy got married. 그래서 나는 뭐 했다? 나는 몰랐죠? 그렇죠. 무엇을 몰랐습니까? Amy가 결혼했었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나는 Amy가 결혼했다라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어로 사용됐다? Didn't know에 무슨 어?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어로 사용되는 거는 한 번밖에 안 나왔네요. 오케이. 이제 시간의 접속사로 넘어갑니다. 시간의 접속사면 뭐의 접속사도 있습니까? 조건의 접속사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의 접속사하고 시간의 접속사하고 왜 갑자기 얘기하지? 그렇죠.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둘 다 보르장머리 없이 뭐 쓰면 안 돼? 이게 쓰면 안 되고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그래서 when I will graduate from high school 하면 안 된단 말이죠. When I graduate from high school, I will go to Japan. 그러니까 to learn about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when as while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요. when as while. 뭐 이거 말고도 지금 여기 빠져 있는 시간의 접속사들이 보입니까? 뭐가 있죠 이외에도? 그렇죠. until, before, after 등도 있죠. 그렇죠. before, after, until. 그 다음에 뭐뭐 하자마자라는 것도 그것도 시간에 부사절 그렇죠. 뭐뭐 하자마자는 뭐예요? as soon as, as soon as. 어우 온두잉하고 같았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시간에 접속사 종류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 안돼 바이. 어? 바이는 전치사로 쓰이죠. 바이 나인 어클락. 그래서 접속사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 그렇죠. since도 있죠. 참 그렇죠. 근데 종류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시간에 접속하기 맞는데 그렇죠. since는 어떤 when 얘들은 이제 when에 대한 대답들이고요. 그렇죠. since는 when에 대한 대답에서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면은 좀 더 들어가서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얘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since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간판에 써 있는 건 뭐로 사용된 거예요?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로 사용된 거죠. 그렇죠. since 뒤에 연도만 딱 찍혀 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더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He, she lived in Hong Kong. She looked out the wind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기에서 아, 이 둘 중에 한 말. 오케이. 그래서 it was raining. It was raining when she looked out the window겠죠. 그렇죠. It was raining when she looked out the window. 자, 접속사가 사용되면은 동사가 몇 번 나올 수 있다? 두 번 사용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느냐? 그쵸. 이걸 보고 이제 요런 구조를 보고 하나는 요렇고 하나는 요런 거죠. 그쵸? 맞습니까? 동사가 두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화살표도 두 개죠. 근데 하나의 동사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 또 다른 동사의 느낌은 요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동사는 요런 느낌이 드는 형태 시제 방법으로 해야 되고 요런 느낌이 드는 동사는 요런 느낌이 들도록 표현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 she lived in Hong Kong이겠죠. as she lived in Hong Kong she learned English. 자, as는 여러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뻔하죠. 그쵸? 여기 as는 뭐로 바꿔서 쓰여있는 as예요? 그쵸? 여기 as는 when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그러니까 when으로 바꿔서 쓰이는 거예요. 그녀가 홍콩에 살았을 때, 이 말이죠. 살았을 때, 그녀는 영어를 배웠다. 근데 as는 when 말고 뭐로도 바꿔 쓸 수 있었더라? while도 된다? 어. while의 의미도 되죠. 또, 이때 when이나 while로 바꿔 쓸 수 있는 as를 보고 뭐의 as? time의 as라 했죠. 시간의 as. 근데 이거 말고 또 무슨, 그쵸.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as도 있죠. because나 since나 as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죠. 이거는 뭐의 as라 했죠? reason의 as라 했죠. 이유의 as.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as가 남았네요. 그쵸. 뭐라고 했을 때, 뭐뭐? 뭐뭐처럼. 뭐뭐만큼. 그래서 as의 세 가지 의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when이나 while의 뜻이죠. 산 동안 영어를 배웠어. 살고 있었을 때 when she lived in Hong Kong, while she lived in Hong Kong, as she lived in Hong Kong, she learned English. 다시 일본어로 되돌아가서 비가 내린다라는 것과 창밖을 봤다라는 두 가지 동작이 있죠. 그쵸? 그럼 비가 내린다는 1번의 느낌이야? 2번의 느낌이야? 1번. 그쵸? 1번의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거, 요런 느낌을 표현하는 건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 맞습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뭐 했을 때? 창밖을 바라봤을 때. 창밖을 바라봤을 때는 쿡의 느낌이죠. 맞습니까? 이건 단순 시제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이걸 거꾸로, 이거 왜 자꾸 얘기하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It rained
When she was looking out the window 하면 틀린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It rained when she was looking out the window 하면 틀려요. 됐습니까? 비가 쭉 내리고 있었고 그녀가 창밖을 본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비가 내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진행형 시제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단순 시제,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이런 형태로 해야 됩니다. 옙. 오케이. 됐습니까? 됐습니까? Was raining. 됐습니까? 웬 뒤에는 무조건 현재가 와야 돼. 이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이거는 뭐냐? 다 미래, 전부 다 미래 동작일 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뭐 친척집에 놀러 간다. 기차 타고 놀러 간다. 응? 구미에서 뭐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린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당부하겠어요? 뭐 했을 때 뭐 해라. 그래요? 그래서 도착했을 때 전화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when you will arrive가 아니고 when you arrive you should call me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현재 시제를 한다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됩니까? 좋은 틀림이었어요. 한번 우리가 무조건 현재 시제 써야 된다고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거든. will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도 하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관로안의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하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인데 합치는 거죠. 오케이. I have some free time. I usually see a movie. I have some free time. 난 또 자유시간이 있다네요. 그쵸? 그 다음에 I usually see a movie. 난 뭐 한다? 보통 영화를 본다. 그럼 여기에다가 때를 넣으면 뭐 할 때 뭐 한다죠? 영화 볼 때 자유시간이 있다. 자유시간이 있을 때 영화 본다. 어느 게 자연스럽습니까? 그죠. 자유시간 있을 때 영화를 본다. 이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주절부터 시작할래? 종속절부터 시작할래? 주절부터 시작할래요? 오케이. 그럼 주절부터 시작해볼까요? 오, 완성네. I usually see a movie. 난 보통 영화를 봐요. When do you usually see a movi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 do you usually see a movie? 라고 물을까봐 When I have some free time 하면 되겠죠. When I have some free time. 그래서 주절부터 시작 잘했네요. I usually see a movie. 난 보통 영화 시청해. When I have some free time. 나에게 약간의 some free time이 있을 때.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he was playing soccer. He got hurt. He was playing soccer. 그는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He got hurt. 그는 뭐 했다? 다쳤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했을 때 뭐 했다 할 건데 축구하고 있는 중이었을 때 다쳤다예요. 다쳤을 때 축구하는 중이었다예요. 그렇죠. 축구하고 있을 때 다쳤다. 이게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그러면 주절부터 시작할래? 종속절부터 시작할래? 왜 종속절부터 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게 되나? 그렇죠. As he was playing soccer. As he was playing soccer. 쉼표 꼭 해야죠. He got hurt. 예, 여러분들 학교 서술형 문제 이런 데서는 뭐 쉼표 이런 것까지 다 채점 합니다. 그렇죠? 예. 안 합니까? 적게 돼 있던데. 아, 그래요? As he was playing soccer, he got hurt. 됐습니까? 그래서 이 as. 자, 보면은 하나는 이런 동작이고 하나는 이런 동작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1번의 느낌은 뭐? He was playing soccer. 그렇죠? 이런 느낌은 got hurt. 다쳤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While. 그렇죠. While이죠. While he was playing soccer. 축구를 하는 동안 다쳤다. 그래서 이 as는 뭐뭐 하는 동안이 자연스럽다. While he was playing soccer, he got hurt.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학원에도 잘 다친 친구 있는데.
이거. 그래서 누가 뭐 했을 때 그는 여기에 생겼던 말은 그가가 생겼죠. 그는 그가 어렸을 때 뭘 잘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잘했다. 그가 그러면 그가 그림 그리는 것을 잘했다. 그가 그림 그리는 것을 잘했다.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고 그가 어렸을 때 얘를 보고 시간의 부사절 종속절이라고 하죠. 종속절에 걸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써 있는 건 주절부터 시작했어? 종속절부터 시작했어? 주절부터 주절 해놨죠. 그래서 he was good at painting. 그렇죠. When he was young. He was good at painting when he was young. When he was young이었어. Okay, 그러면 when he was youn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일하는 동안 그들이 내 케이크를 먹었다. 이걸 작문하라는데 여기 중간에 쉼표가 있죠. 그쵸? 그러면 뭐부터 시작한 거야? 종속절부터 시작한 거야? 주절부터 시작한 거야? 종속절. 그쵸, 종속절이죠. 종속절은 앞에 뭐가 달려있어? 접속사가 달려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동안 그들이 내 케이크를 먹었다 이러고 있는데요. 그쵸? 하나는 이런 느낌이죠. 그쵸? 하나는 이런 느낌이죠. 그쵸?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건 뭡니까? 내가 일하는 동안입니까? 케이크를 먹었답니까? 이거는 그렇죠. 내가 일하는 동안이죠. 그렇죠? 그럼 케이크 먹었던 게 이런 느낌이죠. 그들이 내 케이크를 먹었다가 they ate my cake라고 단순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그럼 여기는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이에요. 과거 진행형. 그렇죠? 됐습니까? 그게 뭐 말이 안 나온다 그렇지? 문법이 나온다. 짧은 접속사 쓸까? 긴 접속사 쓸까? 짧은 거 쓸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거 써서 내가 일하는 동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그렇지. As I was working. 그렇죠. As I was working, they ate my cake. 난 일을 하고 그들은 케이크를 먹고. 와. 됐습니까? 졸라 나쁜 새끼들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러는 동안 쿡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시끄럽고 이 자식아. 그러면 돌아가서 When he was you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was he good at painting? 그래서 When was he good at painting? 그는 언제 그림 잘 그렸나요? When was he good at painting? He was good at painting when he was young. 어릴 땐 잘 그렸어. 그러니까 뭐 얘도 똑같죠. 뭐 When did they eat your cake? When did they eat your cake? 언제 먹었는데? As I was working. 일하는 동안. 오케이. 그 다음 4번. 다음 밑줄 쓴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As he is having a meal, he reads the newspaper. 그래서 오케이. 뭐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동안 그렇죠. 그가 식사하는 동안 그는 뭐 한다? 신문을 읽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애들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애들다. 그렇죠. while의 의미죠. 뭐 하는 동안. 됐습니까? 그는 식사를 하는 동안 신문을 읽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when I was 10, I moved into this city. 그래서 내가 10살이었을 때 나는 이 도시로 이사 왔다. 됐습니까? 내가 10살이었을 때 이 도시로 이사 왔다. 오케이. 그래서 when did you move into this cit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 did you move into this city? 이 도시로 언제 이사 왔어? When I was 10. 내가 10살이었을 때. 오케이. will 들어갈 거는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여기서. 제가 그렇죠.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었던 before, after, until, since 같은 것들 살펴봤었죠. since만 조금 다르다 했습니다. 얘들은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이지만 얘만 how long에 대한 대답인데 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라도 크게 봤을 때 when 속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접속사라고 한다. 오케이. since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I 보통 since는 이런 구조로 쓰이죠. I have studied it. since 뒤에 무슨 시제?
명사. 아니 since 뒤에 명사가 올 수 있는데 since 뒤에 무슨 시제냐고 물었잖아. 과거. 그렇죠.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 쓰죠. I have studied it since I was 뭐 six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쿡이야, 덩어리야. 덩어리죠. 그렇죠. When I was six는 쿡이죠. 내가 여섯 살이었을 때죠. 근데 since I was six는 내가 여섯 살일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 have you studied it?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연구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ince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외로 before 써야 될지 after 써야 될지를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두 문장을 접속사 이용해서 한 문장 해라. I kept waiting. He showed up. Show up이 뭐예요? 자랑이다. 끝내다. 어? 끝내다. 끝내다? Show up인데? 마치다. 마치다. Show up은 appear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show up은 appear라고 가르쳐줬어요. 이제. 뭔가 show up, appear. 처음 뭔가 아닌데요? 세 번째인데요? 아닌데요? 처음 와, 우기네. 쓰리 이런 거 안 돼. 계속 쓰고 있어요. 유튜브 다 뒤진다.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장을 한 문장 하는데 I kept waiting은 뭔 뜻이야? 난 계속 기다렸다. 난 계속 기다렸다. He showed up. 그는 나타났다. 그건 나는 계속 기다렸다. 그가 나타 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 난 계속 기다렸어요. I kept waiting. 그가 나타날 때까지 showed up. Until he showed up, appeared. 빨리 재영이가 체크 안 보네요. I kept waiting. 네. 습니까? 어 계속 기다렸어요. 그가 나타날 때까지. 그다음에 she can't go swimming. She has a cold. Since 여기에 since는 무슨 뜻으로 쓰란 말이에요? 이후로. 여기에 since는 번지수가 잘못됐죠. 여기에 since는 시간의 접속사가 아니고 뭡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이거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since인 거죠. 그쵸? She can't go swimming. 그냥 뭐 할 수가 없다.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다. 왜요? She has a cold이기 때문에. 그녀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번지수가 잘못된 since죠, 이건. 여기에 since는 뭐의 의미다? because의 의미다. 그녀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시간의 접속사 since가 아닌데, 얘는. She can't go swimming because she has a cold. 3번. I took a shower. I came back home. 난 샤워했다. 집에 되돌아왔다. 그러면 집에 되돌아오고 나서 샤워하는 거야. 샤워하고 나서 집에 되돌아온 거야. 첫 번째네. 그렇죠. 집에 오고 나서 샤워한 거죠. 근데 그러면 나는 샤워했다. I took a shower. 내가 뭐 한 다음에 집에 되돌아온 다음에 after I came back home. 나이 took a shower after I came back home. 됐습니까? 똑같은 문장을 before를 쓰면
I can. Before I took a shower. 그렇지. Before I took a shower, I came back home. 내가 샤워하기 전에 뭐 했다? 집에 되돌아왔다. 그니까. 자,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네가 언제 성공할 때까지? 나중에. 네가 미래에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오. Give up. 네가 미래에 성공할 때까지. Until you success. 맞겠냐? 어, Until you succeed. Suck 뭔데, 그치? 성공한다. Suck 뭔데? Success는 뭐겠어, 그러면 success의 뜻은? 성공. 그렇죠. 성공이죠. 명사죠, 이놈아. 동사형은 succeed. 자, 사실 이 succeed라는 녀석은 조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자세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 succeed는 성공하다도 되고 계승하다도 돼요. 계승하다가 뭔지 알죠? 네. 뭘 잊는 거죠. 그러면 얘가 성공하다일 때는 형용사형이 형용사 써. succeed. 아이구야, 써야 되겠다. successfully죠, successful. 성공한 성공적인 얘 형용사형이 successful이라는 형용사형도 있고 successive라는 형용사형도 있대. 얘 뜻이 모두 있고 모두 있다고 그랬어요. 계승하다도 되고 계승하다도 된다고 그랬지. 저건 계승하다. 계승하는. 계승하는. 이건 성공적인, 이건 계승하는. 알겠습니까? 그럼 succession은 뭘까? succession. 성공적인. succession. 계승. 그렇죠. 계승이죠. succession. 계승. 맞지. 그렇습니까? succeed가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정리하자면 success는 succeed가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성공하다와 계승하다. 와, 쌤 가야지스. succeed 성공하다. succeed 계승하다. successful 성공적인. succeed 계승하는. 예, 그 다음에 질문하기 전에 손을 들어라 이러거든요. 그렇죠? 주제를 먼저 써놨네요. 손 드세요. Raise your hand. 질문하기 전에 아, 질문에 답하기 전에네요. 그렇죠? Before you answer the question. 그럼 똑같은 표현을 after를 쓰면? after 뭐 한 다음에 뭐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한 다음에 뭐 해라. 뭐 한 다음 뭐 해라? Raise your hand. 그렇죠. After you raise your hand, answer the question. 이렇게 해야 되겠죠. 명령문이었으니까. 주어를 써야 되겠죠. After you raise your hand, answer the question. 그러니까 손 든 다음에 질문에 대답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헤르베라 뭐였어요? 헤르베라. 그렇죠, 하는 편에 더 낫다. 헤르베라 들어있어야 할 카테고리는 뭡니까? 그렇죠, 조동사죠, 조동사.
자, 얘가 주소, 얘 헤드베러의 주소가 조동사면 안 하는 편이 낫겠다는 뭐겠어요? 지금은 우리는 가는 편이 낫겠다죠. We had better go. 그럼 우리는 안 가는 편이 낫겠다는 뭐겠어요? We don't have to go. 위, 얘가 조동사라면 주소가. We hadn't better not go. 그렇지. We had better not go. Had better go. Had better not go. 하는 편이 낫다. 안 하는 편이 낫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에? 네. 뭐고?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하는 편이 낫다. 안 하는 편이 낫다. 이봐. 오케이. The weather 뭐 worse 있고 before 있고 get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가는 편이 낫겠다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네. 조금 여기는 무슨 뜻으로 지금 날씨가 악화되기 전에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편이 낫겠다. We had better go. 날씨가 더 악화되기 전에 Before the weather gets worse 하면 되겠죠. Before the weather gets 우리 헤르베르 go before the weather gets worse. 날씨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가는 편이 낫겠어요. 그 다음에 go straight 직진하라 그랬고 the park until get to you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뜻이 이거 어떤 뜻으로 여기 들어갔는데 네가 공원에 도착할 때까지 말이고 그렇죠? 그럼 네가 공원에 도착할 때까지 go straight until you get to the park. 네, until you get to the park. 피기할 시간을 너무 많이 줍니다 지금 내가 좀 줄여야 되겠어. 진도를 못 나가겠어. 자, we enter. 우리는 방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거 we our shoes after take off. Take off 뭐 하다? 벗다. 반대말. 그렇죠. 그러면 얘가 무슨 뜻으로 하면 되느냐? 우리가 신발을 벗은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신발 벗은 다음에 방에 들어간다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발 벗은 다음에 take off our shoes 안 되겠죠? After we take off our shoes. 오케이, take off 밑줄 외칠까? 그렇죠. After we take our shoes off, 돼 안 돼? After we take our shoes off, 돼 안 돼? 되죠. 뭔가? Our shoes 안만 길어봤자. 목적격이니까 them. 그러면 take off them이야, take them off야. 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뭐. After we take them off, we enter a room. 오케이, 그다음. 주의해서 해라. I knew nothing about that until you told me.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Until you told me. 네가 나한테 말해줄 때까지. She has not seen him since she moved. 드디어 이제 since가 시간의 부사절의 since가 이제 나왔네요. 맞습니까? 그녀가 뭐 했다? 그를 보지 못했다. Since she moved. 그녀가 이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long hasn't she seen him? 하면 되겠죠. How long hasn't she seen him?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나요? 그러니까 완료형은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있습니까? 오케이. 약간 이제 내가 뭘 물어볼지 이제 미리 파악되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공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의 접속사. 시간의 접속사 한 다음에 조건의 접속사가 오네요. 그렇죠. 공통점은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그렇습니까? 만약 라면과 만약 아니 라면이 있죠. 그렇습니까? until 얘기합니다. 내 안에. 내 안에. 낫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낫이 있도록 해석해야 됩니다.
will 넣으면 will will nor 있더라도 넣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if you more questions raise your hand. Okay, raise your hand. 뭐 해라? 손 들어라. 그럼 네가 질문할 게 없다면이야, 있다면이야. 있다면. 그러니까 if you have any questions, 그렇죠. If you have any questions, raise your hand. 그러니까. Okay. 그다음에 your parents will be proud of you. 어쩌고저쩌고. 자, be proud of가 뭐죠? 자랑스러워하다. 그렇죠, 자랑스러워하다. 같은 표현 얼마 전에 봤는데 take attention, take pay attention to 하고 막 헷갈리고 take pride in 아 중1들이 얼마 전에 했구나. 미안. 아 니들이 얼마 전에 했노? 둘 다 했어. 아, 니들도 했구나. Take pride in, be proud of. 뭐뭐를 자랑스러워 하다란 수고했습니다. 아, 그 얘기 했네요. Pride는 그래서 pride의 품사가 뭐라 그랬죠? 명사. Pride. 명사. 명사. 에이, 안 했어. 했죠. 졸립니까? 그래서 your parents will be proud of you. 너의 부모님께서 너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If you pass the test. 만약 네가 시험을 통과한다면. 만약 네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죠. If you pass the test. 시험에 통과한다면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unless you 어쩌고 저쩌고 something new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뒤에 생략된 말이 뭐죠? Unless you 뭐뭐뭐 to try something new, you don't have to. Try something new. 그렇죠, try something new가 해야죠. You don't have to try something new. You don't have to try something new의 해석은 뭔가요? 그렇죠, 넌 새로운 것을 도전할 필요가 없다. 이거 좀 대답 좀 하면 잠이 깰 텐데. You don't have to try something new. 그러면 unless 뭐예요? Unless you want to try something new. 뭐예요? Unless you want to try something new. 왜 뜻은 뭐예요? Unless you want. Unless you want. 만약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만약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to try something new 하 그것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만약 네가 원치 않는다면 you don't have to try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해볼 필요가 없다. 새로운 거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그 말이죠. 됐습니까? Okay. Take this aspirin. 뭐예요? Take this aspirin. 진정제. 아스피린을 먹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아스피린은 뭐 보통 진통 해열제죠. 됐습니까? Pain reliever죠. Pain reliever. The weather is good. 날씨가 좋은 거고요. You stop shouting. 그렇죠? 됐습니까? You stop shouting은 아! 이거야, 아니야. 아! 두 번째. 하는 것을 그만하다죠. 이건 don't move야, quit이야. quit이죠. quit은 누구처럼? enjoy처럼이죠. 뭔가? 내 소리 지르는 것을 그만한다. 오케이. 그래서 you will feel better가 뭐예요? You will feel better. You will feel better. 너는 더 나아질 것이다죠? 그렇죠? 그러면 if you take this aspirin. 그렇죠. If you take this aspirin. 이 아스피린을 만약 네가 복용하신다면 you will feel better.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오케이. 이 문장 있죠, 이거.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이 문장. 그쵸? 이거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얼마 전에 배운 거. 얼마 전은 아니고 좀 되긴 됐더만.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난다면 넌 버스를 탈 수 있을 것이다. 뭐, 혹시 기억 안 나나요? 예. 그쵸? 그걸 어떻게 우리말로 바꿔야죠? 지금 일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내가 아까 버스 못 탄다 그랬나?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못 탈 것이다. 그러면 너는 버스 탈 것이다. 뭐 이런 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납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세요. 좀 이따가 If you take this aspirin, you will feel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will call the police. We will call the police. 우리는 뭐 할 거래요? 경찰 부른대요. 경찰에게 전화할 거래죠. 경찰 부를 거래죠. Unless you stop shouting. 그렇죠. Unless you stop shouting. 그럼 unless you stop shouting의 뜻은? 만약 네가 소리치는 것을 스탑하지 않는다면, 만약 네가 소리 지르는 것을 그만하지 않는다면, we will call the police.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있는데 밤에 내일 시험이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창밖에서 어떤 아저씨가 그쵸? 노래 막 부르고 있으면 I will call the police unless you stop shouti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will eat outdoors가 뭔 소리예요? We will eat outdoors. 우리는 그렇죠. 외식보다는 실외에서 식사를 할 거다 이 말이죠. 외식하다는 eat out이죠. Eat out. 식당 같은 데 가서 먹는 건 eat out. 됐습니까? 피크닉 같은 데 가서 야외에서 밥을 먹는 건 eat outdoors. 됐습니까? 우리는 뭐 실외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If the weather is good. 날씨가 어떻다면? 날씨가 좋다면. 자, 2번 추가주문 if를 넣어서 똑같은 의미로 본다라고 싶다. 이거 if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 빼봅시다. 됐나요? 자, 1번 추가주문 If you take this aspirin, you have a better. 만약 당신이 이 아스피린을 복용하신다면 기분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뭐 해라? Take this aspirin. And you will feel better 하고 갔죠? 맞습니까? 이거하고 If you take this aspirin, you will feel better 뭐하고 똑같다? 그렇죠. Take this aspirin and you will feel better 하고 갔죠. 명령문 플러스 and 하고 갔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Take this aspirin and you will feel better. 명령어 플러스 엔드 뭐뭐 해라. 그럼 엔드의 뜻이 뭐라고? 그러면 이라고 했었죠. 엔드가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면이 될 수가 있어. Take this aspirin and 그러면 you will feel better. 그 다음 계속해서 if로 시작해서 똑같은 말 if, unless 대신에 if로 바꿔서 같은 의미. 그래서 we will call the police if you Don't stop shouting. 하고 왔죠. If you don't stop shouting. 만약 네가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If you don't stop shouting. 하고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 왜? 뭐 이해 안 되나요? 이해 됐어? 이거 그런 건지 몰랐어. 이해가 좀 다르네. 오케이. 두 문장이 같도록 빈칸에 맞는 말을 써라. If you don't eat this now, you will feel hungry soon. 만약 네가 이것을 지금 먹지 않는다면 너는 금세 배고픔을 느낄 것이다죠. 그렇죠? 같은 의미. 그렇죠. Unless you eat this now. Unless you eat this now, you will feel hungry soon. 오케이. 이거 또 같은 문장 있죠, 이거. 그렇죠? 같은 문장. 뭐뭐 해라. 어쩌고저쩌고. 이거하고 좀 이따 바꿔주시고요. 지금 바꾸면 안 돼. 지금 바꿀래? 좀 이따가. 됐습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린 사람도 있잖아.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2번. Unless you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you can't do your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unless you take your textbook to your home. textbook이 뭐겠어? 교과서. 그래도 교과서죠. 그러니까 그럼 이건 뭔 소리야? unless you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이 뭔 소리예요? 만약 네가 너의 집으로 교과서를 들고 가지 않는다면 you can't do your homework. 너는 숙제를 할 수가 없다죠. 그렇죠? 그럼 같은 표현. If you don't 그쵸?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이죠. If you don't take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죠. If you don't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You can't do your homework. If you don't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you can't do your homework. Go. 이것도 같은 표현이 가능하네요. 자꾸 졸리는 학생. 그래서 unless you eat this now, you will feel hungry soon. 같은 표현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거 이 문장이 방금 읽었어요? 내가 그걸 물어봤겠어요? 같은 표현 뭐가 있겠냐고요? 그만 쳐 졸고 앉아 계시고요. 같은 표현 뭐가 있을까요? Or you feel hungry soon? 아, 그렇게요? 또 어떤 표현이 같은 표현이 가능할까요? 이거 아니에요? 응? 며칠이었어요? 또 뭐가 가능할까요? 같은 표현? 왜냐면 왠지 안 돼. 뭐 하여튼 You eat this now and then you feel hungry soon. You eat this now and you will feel hungry soon. You eat this now and you will feel hungry. You eat this now. 넌 이걸 지금 먹는다. 그러면 you will feel hungry soon. 너는 금세 배고픔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인가요? Eat this now, or you will feel hungry soon이죠. Eat this now, eat this now. 명령문이라며. you는 왜 있는데? Eat this now, 이걸 지금 드세요. 그러면 배고파질 것이다야. 그러지 않으면 배고파질 것이다야. 그러지 않으면 배고파질 것이다죠. 그래서 eat this now, or you will feel hungry soon. 이 같은 문장이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밑에 문장은 If you don't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you can't do your homework. 네가 한 거 틀렸죠? unless가 있어서 if 넣으면 맞아. if를 넣어도 명령문 and 명령문 오르잖아. 명령문이 어떻게 뭐로 시작하는데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게 명령문 아니야? 이거 본 거 같았는데 어디에서 네가 한 거 unless를 빼야죠. 어? 그 다음 거, if you, unless you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you can't do your homework. 같은 표현은?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Or you can't do your homework. 그렇죠. Or you can't do your homework. 그렇죠. 됐습니까? 네. 교과서를 집에 가져가라. 그러지 않는다면, 너는 숙제를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or you can't do your homework 하고 갔죠. 됐습니까? 그럼 3번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사용되지 않는 말을 밝힐 것. 오케이. 그 다음에 stop eating fast food. 그러면 stop은 quit이야 don't move야? quit이죠. 예, stop eating fast food. 명령문이에요. 뭐해라? fast food 먹는 것을 그만해라. 그니까 그러면 gain weight unless want if you to 그니까 그럼 여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뭐 패스트푸드 먹는 거 좀 그만해라. 그럼 우리 말로 무슨 뜻으로 들어갔네요? 너가 살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이죠. 그렇죠? 만약 네가 살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됐습니까? 김단, 만약 네가 살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뭐야? Unless you want to gain weight. Unless you want to gain weight죠.
unless you want. Unless you want의 해석이 만약 네가 want 하지 않는다면이죠. Unless you want. 만약 네가 원치 않는다면 뭐 하는 것을 to gain weight 하는 것을. Unless you want to gain weight. 만약 네가 살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안만 길어 뭐 안, 뭐야 이거 안만 눈 씻고 찾아봤자 맛이 없지만 if unless you want는 you가 want 하지 않는다면 그럼 사용되지 않는 건 누구? if를 사용하지 않았죠. Unless you want to gain weight. 쌤, 민규 아까 전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랬는데 아니 저거 if랑 unless를 어떻게 한 문장에 다 그래서 사용되지 않는 말을 밝혔죠. 숙제를 미리 했네. 뭐? 아니 근데 문제를 안 봤잖아요. 더 중요한 거 문제를 넌 숙제 다 했어? 그건 아니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You want to catch your cold. You want catch your cold가 뭔 소리예요? 감기에 걸리자. 너는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죠. 그렇죠? 그러면 put on 보이고 you 보이고 your coat. 그럼 여기에 만약 네가 너의 코트를 입는다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죠. 그렇죠? 그럼 만약 네가 너의 코트를 입는다면 put on your coat. You won't catch your cold. If you put on your coat.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 명령문 and 또는 명령문 or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if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령문 and나 명령문 or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용에 따라서 명령문 and나 명령문 or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1번, 2번 둘 중에 하나는 명령문 and 또는 명령문 or로 고쳐 쓸 수가 있죠. 그럼 그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다 주어가 뭐기 때문에? 유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왜 안 돼요? want를 명령문으로 하기는 좀 어색하죠. 그렇죠? 원해라! 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뭐 해라? 입어라! 입지 말아라! 이런 명령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은 명령문 and 또는 명령문 or로 고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 네가 너의 코트를 입는다면 너는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번에 뭐 해라. 그러지 않으면 뭐 할 것이다야. 뭐 해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요. 뭐 어떻게 할까? 그럼 코트 입어라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요. 코트 입어라. Put on your coat. 그러면 and Put on your coat. Put on your coat. And you won't catch your cold. 그러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 명령문 and죠 이거. Put on your coat. 코트 입어라. And you will not catch your cold. 그러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계속? 응? 듣고 있습니까? 근데 왜 한 번도 뭐 대답하는 게 없습니까? 딱 한 번 대답하는 거 들었는데 수업 내내. 그 다음에 because and sinc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의 대답을 끌고 다니는 because and since에 대한 얘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도 뭐 will 못 쓴다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얘기하면 얘 똑같은 의미 전달할 때 뭘 쓸 수도 있다. so를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쓰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됐습니까? 다음 두 문장을 관로하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My parents got angry. I got a better grade.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부모님이 화가 나셨죠? 네. 내가 뭐 했다? 형편없는 성적을 받아왔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because는 누가 뭐뭐 했기 때문에를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이 화를 냈기 때문에 내가 형편없는 성적을 받아왔습니까? 내가 형편없는 성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그렇죠. 화를 냈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안 좋아진 거죠.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형적인 형편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났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My parents got angry. 화를 내었다. 화는 이유를 이제 붙이는 거죠. 왜? Because I got a bad grade. 내가 형편 성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because I got a bad grad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똑같은 문장을 so를 써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the sun is very bright. I can't open my eyes. 태양이 매우 밝죠.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어떻기 때문에 누가 뭐 한다요? 태양이 매우 밝기 때문에 나는 눈을 뜰 수가 없다. 이게 자연스럽죠? 그쵸? 그러면 as가 앞에 써있네요. 그쵸? 그럼 as가 누가 뭐 하기 때문에 끌고 다니니까 누가 뭐 하기 때문에 as very bright I can't open my eyes 하면 되겠죠? as the sun is very bright 여기 꼭 쉼표 찍어줘야죠. as the sun is very bright I can't open my eyes 오케이 okay, 그래서 as the sun is very bright 라는 대답 듣고 싶다 어떻게 부를래? 똑같은 문장을 so를 썼을 때 어떻게 되냐? 똑같은 질문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my parents got angry I got a bad grade 먼저 because I got a bad grad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Why did your parents angry? Why did your parents get angry? 그렇죠. Why did your parents get angry? 왜 화를 내셨니? Why did they get angry? 하면 되겠죠. Why did they get angry?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so를 쓰면 I got a bad grade. 그렇죠. I got a bad grade. So 앞에 원인이고 so 뒤에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I got a bad grade. So my parents got angry. 그렇죠. 난 마찬가지죠. 이거 이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y can't you open your eyes? 하면 되겠죠. Why can't you open your eyes? 왜 눈을 뜰 수가 없니? As the sun is very bright 하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을 so로 쓰면 뭐가 원인이 되니까 원인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나는 눈을 뜰 수 없는 게 원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눈을 뜰 수 없어서 그래서 누가 어떻다? 태양이 밝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so 앞에 원인이 나오죠. 그래서 so를 쓰면 어떻게 된다? The sun is very bright, so I can't open my eyes. 됐습니까? 오케이. 저렇게 실수하면서 배운 거죠. 대답을 하지 않는 게 문제죠.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 because를 이용해서 연결해라. He works there. 그럼 거기서 일하고 the food is good. 뭐 음식이 훌륭하고 we didn't have enough time.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없었고 이랬네요. 그러면 the restaurant is crowded. crowded가 뭔 뜻이에요? 분비다. 그렇죠. 분비는 뜻이죠. 식당이 분빈다. because the food is good. 안 되겠죠? 음식이 훌륭하기 때문에 Why is it crowded?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is the restaurant crowded? 왜 분비니? Because the food is good. Okay, 그래서 is crowded 하고 is good 시제일치죠. 그다음, We couldn't have lunch. 우리는 언제 뭐 했다? 과거에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다. Because we didn't have enough time. 우리가 언제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didn't have죠. We didn't hav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헨리 lives in 제주도. 헨리는 무슨 시제에 제주도 산다? 그렇죠. 현재 시제에 제주도 살죠. Because he works there 하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서 일하기 때문에. 태연은 뭐 대신 왔습니까? 제주도. 아니 제주도. 그렇죠. In 제주도 대신 왔죠. He works in 제주도. 1번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I stayed home. 난 집에 머물렀다. Because it was very cold. 엄청 추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pick up이 뭐예요? Pick up, pick a up.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 차를 태워 오는 걸 pick up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집어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내용상 여기 이제 이 문장 완성시키면 차 태워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픽업. 차를 태워서 어디 데려다주는 게 픽업도 됩니다. 그럼 난 너를 차 태워줄 수 없었다 이러고 있죠. 그럼 내가 바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무슨 시제에 바빴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couldn't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바빴기 때문에 as I was busy. I couldn't pick you up. Pick up you 안 된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Pick up이 이어 동사니까. As I was busy. 바빴기 때문에. Why couldn't you pick me up이죠. Why couldn't you pick me up? 왜 나를 차 세워줄 수가 없었나요? Pick me up. 나 좀 차 태워줘. 이런 얘기입니다. Mary can't buy the shoes. Mary는 무슨 시제에 슈즈를 못 산대요? 현재 못 산대죠. Since they are too expensive. 그것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the shoes are too expensive. 누구로선? For men. 뭐 하기에? To buy the shoes.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또 똑같은 문장. The shoes are too expensive. 누구로선? For Mary. 뭐 하기에? To buy them. 하면 왜 안 되느냐? 여기 있잖아요. 그니까. 그러면 똑같은 구문. 그 신발들은 매우 비쌉니다. The shoes are so expensive. 그래서 that. Mary가 무슨 시제에 못 삽니까? 현재 못 사니까 that Mary can't buy them. 이번엔 them 안 쓰면 틀리죠.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The shoes are too expensive for Mary to buy. The shoes are so expensive that Mary can't buy them. The shoes are too expensive for Mary to buy. The shoes are so expensive that Mary can't buy them. 됐습니까? We can't climb the mountain. 우리는 무슨 시제에 등산을 못한대요? 그렇죠. As it is snowing hard. 뭐하기 때문에? 심하게 눈이 내리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슬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비인칭 주어도 날씨를 얘기하는 것인가? 심하게 눈이 내리는 중이기 때문에. Why can't we climb the mountai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못해요? As it is snowing hard. 그래서 이러할 때 as를 뭐에 as를 한다? reason에 as고 바꿨을 수 있는 건 because나 since나 as. because나 since로 바꿨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접속 파트가 양이 많네요. 조금만 더 돌리면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사양할래? 아니, 이거 두 번에 나눠서 해야지. 왜요? 아, 어차피 우리 지금 할 거 많아요. 해야지. 이제 곧 3학년 문법도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3학년 문법 있어? 왜? 네. 3학년 때 문법 안 하냐? 아, 네. 오케이, 이제 마무리 해야죠.
중학교 1, 2, 3을 마무리할 때가 됐죠. 결과 so, not, so, that. 자, 뭐 배웠었냐? so가 무슨 뜻도 있고 그래서 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매우 블라블라 그래서 라는 뜻도 있다. 이런 거 배웠었죠. 됐습니까? 네, so가 매우란 뜻도 있고 그래서란 뜻도 있는데 그래서로 쓰일 때는 어,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쓰는 위치는 좀 다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쭉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문장을 접속사 so라 그랬어. 접속사 so. 됐습니까? 무슨 뜻을 가진 so를 so란 얘기 그렇죠. 그래서 매우란 뜻일 때는 접속사 so가 아니고 부사 so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란 뜻을 가진 녀석으로 써라. The teacher understands us, we like him. 선생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그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생긴 겁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게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the teacher understands us, so we like him. 그럼 똑같은 의미를 because를 써서 전달해 보면 understands us, we like him. 그렇죠. Because the teacher understands us, 쉼표, we like him. 그 다음에 I missed the train. I couldn't arrive at the meeting on time. 나는 기차를 무슨 시즌에 놓쳤어요? 과거 시즌에 놓쳤고 나는 제 시간에 미팅 장소에 도착할 수가 없었는데 무슨 시즌에 못했어요? 과거 시즌에 도착 못했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원인이 되어서 무슨 결과가 생긴 겁니까? 기차 놓친 게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on time and meeting에 arrive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 missed the train, so I couldn't arrive at the meeting on time. 그렇습니까? 마찬가지 because를 쓰면 because I missed the train, I couldn't arrive at the meeting on time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치통이 있어서 치과에 갔다. 그래서 나는 치통이 있다. 나는 치과에 간다. 아, 갔다네요. 그렇죠? 나는 치통이 있었다겠네요. 나는 치통이 있었다. 나는 치과에 갔다. 그러면 뭐가 원인이 돼서 무슨 결과가 일어난 겁니까? 치통이 있는 게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치과에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난 치통이 있었습니다. I had a toothache. 그래서 so I went to the dentist. 하면 되겠죠. So I went to the dentist. I had a toothache. So I went to the dentist. 그럼 because를 쓰면 because I had a toothache, I went to the dentist. 겠죠. Because하고 so하고 막 쓰면 안 된다 했죠. Because를 쓰든 so를 쓰든 둘 중 그렇죠. 내 고향이 작고 소문이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뭐가 원인이 돼서 내 고향이 작은 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소문이 빨리 퍼지죠. 그렇죠? 무슨 시제? 그렇죠. 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My hometown is 그렇죠. 이번엔 so small이네요. My hometown is so small. 그래서 that news travels so fast. 오케이. 그래서 news 안만 길어봤죠? 어? 이거 할 수 있는데 근데 안 속나요? 이시죠. 이거 보고 뭐 데이라고 하는 중일들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니죠. 셀 수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뭐 you speak 일단 보이고 that can't quietly hear you so we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네가 뭐하기 때문입니까? 너는 뭐한다? 매우 조용히 말한다 했죠. 넌 매우 조용히 말한다. 그래서 누구는 우리는 네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매우 조용히 말한다. You speak so quietly. Speak so quietly. Speak so quietly. 그래서 네 누가 위가 뭐 한다? Can't hear you. 됐습니까? 자, 이거는 좀 이따가 똑같은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조용히 말하는 거야? 너무 조용히 말하는 거야? 너무 조용히 말하는 거니까 그걸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So that 구문의 that은 뒤에 that 뒤에 뭐가 온다? 완벽한 문장이 오죠. We can't hear 이러면 안 되죠. We can't hear you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t snowed가 일단 보이고 뭐 눈이 내렸다는 얘기고요. 일단 go out 외출하다 뭐 saw, I, that, can't, couldn't 이런 게 있으면 눈이 어떻게 왔다는 얘기겠어? 그렇죠. 너무 많이 온 거, 매우 많이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내가 외출할 수가 없었단 거죠. 그러면 it snowed so heavily. 그다음 that 그래서 누가 아이가 뭐 했다? Couldn't go out.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매우 많이 왔어요. That 그래서 I couldn't go out. 나는 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표현으로 바꿔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heavily 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어? 부정적인. 그렇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리가 스터디를 했다. 일단 보이고 so the test, he passed hardly that. 그러면 해리가 어찌 공부했다?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겠죠.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누구는? 그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해리가 매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해리 studied so hard. 그렇죠? 매우 열심히. 그 다음? 그렇죠. That he passed the test. 그래서 그는 패스도 했습니다. 무엇을 더 테스트. 그래서 so hard 한 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죠. 됐습니까? 자, 좀 이따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것들을 미리 좀 얘기할게요. 그렇죠? 선생님이 미리 다 했으니까 여러분 실수 안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You speak so quietly that we can't hear you. 같은 표현? You speak too quietly. You speak too quietly. 넌 너무 조용히 말해. You speak too quietly. 그렇지, for us. 그럼? To hear. You 하면 안 되죠. 여기, 여기 있죠. You speak too quietly for us to hear. 됐습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됐습니까? 이렇게 입 벌리고 깜짝 놀라고만 감탄하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It snowed so heavily that I couldn't go out. 그럼 같은 표현? It snowed too heavily. 그렇지. 왜 아무도 안 합니까? For me to go out. 자, 이거 둘의 공통점, 1번, 2번 공통점. 저 일단 여기에 뭐 할 때 for us 보이고요. 여기에 for me가 보이죠. for us나 for me를 써야 되는 이유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Harry studied so hard that he passed the test. 에서는. 그러면 Harry studied hard enough. 그렇죠. hard enough 해야 되죠. enough hard가 아니죠. hard enough for him to pass the test.
for him 할 필요 없죠. 해리하고 같은 동일인물이죠. Harry studied hard enough to pass the test. 됐습니까? 이번에는 해리하고 히하고 동일인물이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이번에 쓸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의 미추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It was so surprised. I was so surprised that I didn't know what to say. 그래서 나는 어쨌든 매우 놀랐다. 계속. 그래서 뭐라고 말할지 몰랐다. 나는 몰랐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됐습니까? I was so surprised that I didn't know what to say. 됐습니까? 그러면 이 surprised한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 부정적이죠. 그렇죠? 충분히 놀란 거야? 너무 놀란 거야?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그럼 같은 표현 뭔지 생각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The weather was so rude that we were angry. 그래서 어땠다? 웨이터가 매우 무례했죠.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났죠. 됐습니까? 그래서 rude한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잖아요. 뭘 보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거를 결정하는 겁니까? 내용을 보고 하는 겁니까? 문법적인 상황을 보는 겁니까? 문법적. 그렇죠. 문법적인 걸 보는 거죠. 되게 긍정적이에요. 오케이. 여기 not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왜 따지는지 알죠? 그럼 가볼까요? I was too surprised. I was too surprised for me는 굳이 할 필요 없죠. 같기 때문에 괄호 해놓고요. I was too surprised for me to know what to say.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할지 알기에는 뭐 했다? 너무 놀랐다. I was too surprised to know what to say. 다음, the waiter was rude enough. 그래서 the waiter was 내용은 이상하지만 문법적인 겁니다. Rude enough for us to be angry.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허락하지 않네요. 아, 다 했어야 됐는데 중요한 게 남아 있어서 못하겠네. 오케이. 어차피 쌤 한 게 못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고 다했습니다. 조동사는 내가 줬죠? 네, 줬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